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마리아 쌤 조교 이성형입니다. 좀 더 또박또박하게 이름을 다시. 이성형입니다. What? 성형?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인스타도 성형 수술과 관련된 인스타 닉네임입니다. 네, 우리 성형 조교를 오늘 이번 시간에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고등학교부터. 네. 약간 부끄럽지만 저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졸업을 해서 영재고! 네! 연세대학교 신서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성형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조교가 이제 공부했던 이야기를 좀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능을 치르고 뭐 내신은 어떻게 관리했고 이런 것들도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우선 수능은 어떻게 수능을 보셨는지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가셨는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사실 학교 특성상 수능을 많이 보는 학교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수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전형이 있었는데 저는 수능을 보지 않고 논술로만 학교를 지원을 했어가지고 저는 연세대학교도 수리논술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수리논술 전형으로 네 입학을 했고 그러면 수학은 옛날부터 겁나 잘했겠네? 아, 겁나까지는 아니고 한 시험 칠 때만 살짝 반짝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나는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수학을 좀 잘 했으니까 예전부터 수리 논술 전형이니까 네. 그러면 보통 고2 때까지 이제 교육 과정이 있잖아. 요. 네. 네. 그 교육 과정을 몇 학년 때 처음 보고 몇 회독 정도 하고 난 이런 게 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내가 과학쌤이지만 네가 수학을 잘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어땠는지 네 한번 뭐 사례를 한번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고등학교 수학 몇 학년 때 다 끝냈어? 한번 보는 거. 내가 막 끝내는 게 아니고 한번 보는 거. 일단 제가 고등학교도 제가 입시를 해서 들어갔으니까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는. 약간 다른 친구들 보면은 네, 중학교 차이가 있어. 네. 다른 친구들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막 미적이랑 다 끝내고 들어갔다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수학을 많이 물론 지금도 자신 없지만 그때는 진짜 수학에 자신이 없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수원 수투 범위까지죠. 근데 미적 극한을 제외한 수원 수투 범위까지만 끝내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자라는 목표를 잡아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수원 수투 과정을 끝내고 입학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그 고등학교 수학 범위를 모두 끝내고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대학 수학을 했어가지고 한동안 꼬불라서 그래. 한동안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제가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3 때 돼가지고 다시 어쨌든 대학을 입시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대학 입시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수학을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일단 3학년 대기 직전 겨울방학 때 두 달 동안 미적분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미적이 아무래도 범위도 많고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유형도 많고 제가 그때부터 논술 전형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논술 전형에서도 이제 미적 관련 문제들이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미적 부분을 많이 공부를 했고 이제 나머지 기하, 확률, 확통 같은 경우에는 그 학기 중에 선생님께서 너 논술을 준비하거나 수학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확통 문제나 기하 문제를 많이 뽑아서 주신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서 기하랑 확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어가지고 그 정도만 공부를 하고 저는 오직 미적에만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 조교랑 다른 조교들이랑 좀 다른데 수학을 이제 약간 특기로 들어갔고 이제 한번 보는 거는 미적 이런 것들 미적 정도까지 미적 빼고였어? 미적 직전까지. 직전까지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봤다. 그러면 이게 막 미친 듯이 빠른 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네. 그리고 본격적인 공부의 시작과 끝은 고3이었네요. 네, 그쵸. 네, 뭐 나는 사실 겁나 꿀팁이나 막 겁나 스페셜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겁나 스페셜한 건데 약간 어떻게 그러면 그냥 이제 미적을 좀 많이 공부했으니까 미적 공부할 때 좀 꿀팁 정도 하고 우리 빨리 이제 통과랑 화기하게 아 그럴까요? 그래서 해주세요. 미적 꿀팁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모든 고등학교 과정 공부는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량? 네. 양처라고? 양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 독한 놈. 네. 저도 실제로 그 모 학원에 있는 약간 이 정도 두께 되는 교재가 있었는데 그 교재를 3회 독하고 논술 시험을 들어갔었거든요.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를 꼬우면 꼴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유형도 굉장히 많아서 그 유형을 모두 익혀야 논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이 문제도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되는데 거기서 제가 공부한 그 조금만 공부하고 가면은 제가 공부 안 한 유형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유형을 공부를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논술 전형을 합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만큼 많은 유형을 풀어보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도 양치기가 아주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양치기는 사실 다 중요한데 수학은 네가 말하는 양치기의 요점은 쌤이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유형을 풀어봐야 다양하게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사고의 확장을 이야기한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글 써주시면 우리 조교가 또 자기 이렇게 모니터링한다고 또 막 궁금한 거 이렇게 다 댓글 달아줄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한 건 글 써주시고요. 자, 사실 우리 조교는 그래서 수리 논술로 대학을 가셨고 그리고 이제 저랑은 지금 2년째 맞죠? 6개월. 6개월밖에 안 됐어? 7개월, 7개월. 7개월밖에 안 됐어? 네. 우리 2년, 아, 2년 본 것 같지? 2년째라고 할, 아, 뒤에 오는 조교가 4년 일한 조교가 있어서, 어, 그래? 우리 왜, 올해 1월. 아, 되게 오래 갔습니다. Anyway, 자, 저의 이제 거의 한 반년 이상을 이제 통합과학과 화학에 대해서 현장 조교를 같이 하고 메가스터디 인강 및 모든 작업을 막 변형 그리고 검수도 우리 조교가 다 했어요. 그래서 우선 화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공부 방법이나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네. 화학은 아무래도 아, 네 전공 아까 이야기했어? 아, 제가 전공 신소재공학과 신소재 겁나 잘해. 내가 모르는 거 다 물어보면 막 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화학이요? 네 화학은 그러니까 네, 저기 네. 과학 쪽이 전공이라는 걸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아, 네. 네 그래서 화학은? 화학은 아무래도 이게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에서 함정에 네 잘 네. 빠지지 않을까라고 잘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화학은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개념을 이제 수업을 듣거나 뭐 학교에서 수업 듣거나 뭐 내 인강을 보거나 뭐 다양한 곳에서 개념 공부를 할 건데 네. 내가 개념을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되게 두꺼운 뭐 참고서 왜 뭐 화이탑 같은거나 뭐 우리 보통 메가스터디에서 뭐 화이탑 완자 다 있는데 뭐 네. 완자로 공부를 하거나 화이탑으로 공부하거나 이게 이제 학습의 양이 다를 수 있잖아. 네. 그러면 그런 개념을 그게 하이탑 수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내 개념이 빠졌는지 체크를 해보는지 어떤 게 너는 추천하는 학습법일까? 개념을 완벽히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약간 선생님께서 방금 말하신 두 번째 방법은 빠지면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중요시하면 안 되고 저는 일단은 최대한 많은 개념이 저한테 들어와야 그 개념끼리 서로 안 헷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아. 네, 아무리 학교에서 배운 범위가 아니라고 해도 그 이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 게 공부의 흥미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암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조금 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깨달아야 조금 재미를 느끼고 공부를 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아 이건 그냥 시험 칠 때까지만 암기하고 넘어가자 네. 라고 하면은 흥미를 못 느껴요. 제가 물리에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도 화학을 제가 그 물화생지 중에서 제일 좋아했었는데 그 이유도 조금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아 얘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 개념을 축적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등교육과정에서 100이 나오면 한 120, 30까지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내 구멍 찾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네, 구멍은 반드시 찾아야 돼. 아, 네, 그러면 화학은 뭐 그렇게 공부,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기출로 이제 돌리면 되는데 혹시 화학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1, 4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2, 3이 뭐 암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교가 생각하는 화학의 1, 4단원과 2, 3단원의 차이? 그럼 또 뭔지 생각이 안 나지? 네. 그 양적 관계. 아. 양적 관계가 이제 일사의 양적 관계. 얘가 맨날 맨날 그 주마다 화학 공부를 해서 지금 다 섞여 있어요. 2, 3단원이 오비탈부터 해서 뭐 원자의 구조, 뭐 화학 결합까지. 그래서 약간 공부하는 방향성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너에 있어서. 아무래도 살짝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맞아. 1, 4단원은 직접 계산이라도 할 수 있는데 맞아. 2, 3단원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오비탈이랑 결합을 제가 어떻게 막 직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 3단원 같은 맞아.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좀 독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A4 문제에다가 제가 배운 개념들을 백지 테스트를 제가 직접 했었어요. 그 모든 개념을 써내러 나가면서 빈칸이 있으면은 아 내가 여기서 오 마이 갓이다 진짜 네. 여기서 아 내가 여기를 모르는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의 그 백지 테스트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쭉쭉 적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단원의 흐름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백지로 직접 좀 귀찮긴 하거든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한두 번 해보다 보면은 저도 처음에 한 3, 4시간 걸리다가 한두 번 해보니까 30분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지 테스트를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사단원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개념도 개념인데 얘도 아무래도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아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마 저한테 조교 수업 제가 조교하면서 가르쳐준 학생들은 조금 알겠지만 저는 쉬운 문제도 조금 분 뜯어가지고 이 그 해석을 해주거나 문제를 가르쳐줘요. 그 오 멋있다 우리 조교. 그래서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고 그 문제를 뜯어서 본다면은 네. 아무리 조금 문제 유형이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 전에 풀었던 거랑 어 뭐야 비슷한 문제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독해력 네네. 중요해. 네. 그래서 1사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도 개념인데 문제를 조금 그 급한 게 아니라면은 조금 그 문제를 직접 뜯어보면서 해석하면서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나는 꼰대기 때문에 애들이 열심히 안 들어. 그래서 지금 조교가 이야기한 게 어떤 건가라고 고민하신다면 예를 들어 1단원에서 기체의 분자량과 밀도는 겁나 중요하죠? 그러면 이 밀도를 정말 뒤집어서 다양하게 밀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예를 들어 1g당 부피 아니면 1리터당 뭐 지향 아니면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문제에서 나올 때 끊어서 아 얘는 조건이네 끊어서 아 얘는 밀도를 줬네 얘는 뭘 했네 라고 해서 딱딱딱 다 끊어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좀 들어가 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화학은 이 정도 했다면 통합과학에 있어서 우리 또 통합과학에 또 겁나 아주 좋은 엘리트 조교이십니다. 통합과학 물화생지 중에서 통합과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은 물화생지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네 과목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물리랑 화학이 조금 어려워하는 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 생물지학은 아무래도 조금 암기 파트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네. 암기를 안 해서 못 푸는 경우지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맞아요. 원리를 못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구과학은 판구조론 이런 것들 암기해보잖아요? 그거 원리야. 암기를 다 알고 나면, 그거는 암기를 다 하고 나면, 이거 원리였는데 이렇게 깨닫는데 이게 뒤쪽으로 가면 막 생명과학의 진화 이런 것도 다 대충 다 외우잖아. 지질시대도 다 외우잖아. 그러면,
이게 다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원리를 알기 위한 그런 암기가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통합학에서 물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나 뭐 괜찮을지,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통합과학의 공부 방법, 왜냐하면 얘는 가르쳐야 되잖아 현장에서. 얘가 생각했던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진짜 싫어하고 네. 저 쌤은 진짜 왜 저렇게밖에 못 가르치지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발언이 그냥 암기해라 였어요. 아니 조금 학생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 텐데 왜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지? 이 말을 진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암기는 어느 정도 살면서 조금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특히 고등학교 과정 물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암기를 한 다음에 이해가 안 가도 일단 암기를 하고 그 다음 거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그 전에 게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암기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암기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못했거든요. 조금 더 암기에 좀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었으면은. 그 한 번 더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교는 쌤 조교들 중에서 되게 이과 성향이 뚜렷한 학생인데, 이과 성향이 뚜렷한 학생들이 정말 암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애들 수학은 잘하는데 암기를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근데 이게 돌려 말하면 우리 아이는 졸라 게을러요. 어르신 용감.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겪은 조교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암기가 정말 중요하죠. 오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주입식 교육이 있어야 이후에 창의가 된다. 네. 그래서 암기는 통합과학에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도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거나 이제 선생님께서 막 문제 변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답을 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암기를 하면서 그 전에 걸 이해를 하고 이거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은 암기를 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이런 원리 때문에 답이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그런 생각으로 저는 답을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 답 잘 작성해. 네. 암기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때 조금 많이 안 외웠을까. 그럼 나 갑자기 궁금한데 너 그때로 다시 네가 되돌아간다면 그땐 진짜 암기 할 것 같아? 갔다고 얘기해야 약간 하지 않을까요? 이걸 중요성을 네. 아니까? 맞아. 네, 그러면 일단 통합과학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좀 묻고 싶은 게 많아서 우리 조교가 이제 묻고 싶은 게 내가 많아. 일단 공부를 이 조교도 사실 중학교 때부터 입시를 해서 영재고까지 간 친구라서 공부를 하게 된 원동력, 나를 지금까지 달리게 해주는 그런 동기부여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 성영이의 공부 동기부여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약간 가장 큰 목표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었어요. 아, 그럼 내가 또 앞에 시즌을 못 본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브리핑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업 만족도는 1000%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얘한테 얘기했거든. 그래서 너의 동기부여도? 가장 큰 건 돈이었어요. 공부를, 그럼 중3, 난 궁금한 게 중3 때부터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영재고를 입시 준비할 때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오 마이 갓 너 환장하겠네. 네. 이게 고등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조금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제가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데 이게 뭔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외동도 아니고 삼형제였어가지고 삼형제 애들한테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잘 된다 이런 거 네,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네. 뭔가 막 제가 사고 싶은 걸 다 사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조금 돈이 많으면 확실히 행복하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입시가 들이닥쳤을 때는 돈도 돈인데
제가 아 입시 끝나면은 여기는 무조건 놀러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놀러 가고 싶은 곳을 약간 찾아보고 그래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맞아요. 근데 이게 동기부여가 되지?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데 또 이걸 하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맞아. 필요하면 좀 어느 정도 공부도 잘 해야 되니까 쌤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로 돈을 버는 게 그나마 제일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시 그 합격증 받고 나서 과외를 하는 게 제일 대접받고 그리고 맞죠? 돈벌이도 시급도 세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동기부여는 나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난 되게 특이한 게 얜 중3 때 공부가 너무 좋았대. 나는 중1 때부터 돈 많이 벌고 싶긴 했는데 아무튼 아 그런 게 동기부여였다. 그러니까 사소한 동기부여도 하나하나 자기에게 이제 좀 와닿게 해서 네, 좀 해주시면 좋고 네 뭐 다른 건 더 없고요. 다른 거요? 네. 진짜 힘들면은 저는 PPT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막 마이크. 아 정말 공부하는데 슬럼프에 빠지면 PPT로 뭐뭐뭐 하겠다. 아, 네가 제이라고 그랬어? 네 뭐뭐뭐 수준도 아니라 아 1일차 진짜 여행을 마치 다음날 갈 것 마냥 1일차 때는 어디를 가서 돈은 이 정도 쓰고 약간 이런 거를 제가 우와. 만들면서 조금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고3 맞아 당시. 원래 여행은 계획할 때 힐링을 하고 가서는 겁나 고생하는 가서 기억을 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공부에 대한 슬럼프랑 이렇게 비슷하게 왔으니까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제 수능 100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걸 듣는 사람들은 곧 지나갔을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럴 때 한 100일 정도 남았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뭐 조언이나 있다면요? 저도 약간 이제 100일 남았을 쯤부터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수능은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도 면접도 보고 논술 시험도 봤을 거니까 근데 약간 한창 딱 100일이 됐을 때가 현실적으로 약간 직감도 오지만 그 시기에 아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밖에 안 돼서 약간 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지금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남는 게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는 그 학교를 총 8개를 썼었는데 그중에서 논술이 하나였어요. 그러면 근데 논술 하나를 위해서 제가 진짜 논술만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 그랬더라고요. 제 주변에선 다 수리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의 저만 논술 문제만 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 이제 대학교를 와보니까 저는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저한테 진짜 남는 게 많았어요. 네. 수리 논술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논술 전형이니까 그 수리 논술 수학이랑 과학 논술을 둘 다 봤었거든요. 근데 둘 다 다 뭔가 제 그 문제 풀이 방식을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논술 전형이란 것 자체가. 근데 그 연습을 제가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교 와서도 대학교는 진짜 막 수능처럼 막 1, 2, 3, 4, 5, 5개 막 찍고 그런 시험이 많이 없어요. 근데 대학교 와가지고 시험을 칠 때 제가 암기했던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답 쓰는 과목이 좀 많았는데 그런 답 쓸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수능을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마 수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거를 하면서 꼭 대학 생활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는 수능 너 겁나 꼰대 같아. 어떡해 계속해. 너 어떡해. 네. 그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과외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꿀팁이죠. 과외 이렇게 내가 문제를 맞추는 거랑 내가 설명하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한 5배 정도의 큰 이제 공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수능 100일 남았을 때도 이 100일 하나하나 시간 잘 보내면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라고 한 거 맞는가? 아, 열심히 하면 네. 다 잘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을 슬럼프 없이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하는 방법. 추천한 방법이요? 약간 집에서 아니요 저도 많았는데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이게 조금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네. 조금 쉬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집에서 공부하면 좀 쉰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학원 가도 쉰다는 느낌도 안 드니까 저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스터디 카페 가서 쉬면서 천천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있잖아 너 겁나 실감 안 나 솔직히 얘가요 정말 독하게 공부를 하는 그 조교예요. 네가 거의 과에서도 뭐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들고 이런 아이인데 일단 우리 조교가 막 팩트 임팩트 있는 이런 걸 나 지금 이렇게 못 던져줘 지금. 그래서 내가 좀 이끌어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사를 치게 할 건데 우리 조교는 겁나 열심히 살아요. 예를 들어 얘가 이제 댄동이라고 아세요? 댄스 동아리인데 댄스 동아리에서 춤을 다 추고 오고 그러면 지 기숙사를 가서 막 새벽 4시까지 겁나 2시? 2시. 아 그래 뭐 너무 관찰력도 있잖아. 아 그쵸. 근데 그건 시험기간이야.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험기간이 아닐 때 그렇게 막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우리 이제 너는 이제 꼰대는 아니니까 나이로 애들 조교쌤들의 이제 조교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제 나중에 어떤 게 좋다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어떤 게 좋은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벼락치기를 안 해서 좋은 것 같아. 아, 너 오늘 안 되겠다, 야, 너. 네, 그러면 일단, 자, 이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 조교 선생님처럼 나름 이렇게 재밌게 대학생을 보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시고요. 자, 우마리아 조교 하면 뭐가 좋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쌤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요. 조교 많이 모집 부탁합니다. 또 네. 그리고 조교 같이 하는 일하는 분들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재밌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마리아 쌤 강의는 어떤 게 좋은 것 같다? 아, 쌤이 딱 핵심만 잘 잡아서 잘 가르쳐 주시고 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좋은 문제들만 뽑아서 문제집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 만들어요. 같아요 말고. 아, 만드세요. 네. 아무튼 우리 조교는 이렇게 말솜씨보다는 이거 춤을 겁나 잘 추는데 춤솜씨가 좋은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우리 성형조교하는 나 요즘에 그거 연습하고 있거든. 안마 이거 아니야? 킹카요? 그런 걸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